차분하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흡입력을 갖고 있는 우리 마지막 광대입니다. 박수와 함성이 제대로 나와야 되겠죠. 아침마당의 주인공 아름이 분말을 소개합니다.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함성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존에도 안녕하세요. 이거 박수 하십니다. 나 같이 박수 치면서 끝나게 누워 박수 하십니다. 하면서요. 아, 어느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실까 참 걱정이 많이 했는데 야 이렇게 좁아 터진 데서 이렇게 사람이 미어 터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. 왜요? 저 부르는 거예요? 여기서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네? 잠깐만요 좀 다녀올게요. 예? 왜요 왜요? 뭘 나 주려고요? 세상에 손에 지폐 있는 거 그냥 다 줘보시죠. 그냥 차라리 그것도 언제 또 다 세고 있어. 매 보이는 게 매 천원짜리밖에 없네 이거요. 아무거나 두시오. 시간 없이요. 우리 아마시 사장님이시네. 아까 우리 염 말고 아마시 엿이 한번 먹어봤지요? 네, 그거 만드신 장본인이세요. 우리 아마시 엿을 개발하신 분이에요. 세계 최초 국내 최초. 세상에 이 노란 거 하나 꺼내려고 그런 거 한참 걸려. 세상에 고맙습니다. 아마시 엿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참 나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우리 아마시 사장님이 또 계시를 엄청 잘해주셨네요. 아마시 사장님 항상 아랫돌이 건강하시시오. 네, 아랫돌이 건강하라고 왜 웃어요? 뭐 이상한 생각 가셨나봐요. 저는요 아랫돌이 건강하라면 이 다리 건강하라는 겁니다. 바지를 아랫돌이라고 하잖아요. 다리가 건강해야 또 건강이 또 이렇게 걷고 이런 데도 올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맞죠? 네. 우리 남성분들 늘 아랫돌이 건강하세요? 네. 네 하신 분들은 아직 좀 그런가 봐요. 고장 날 동발동 하신 분들 계시나? 네, 농담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저 아침마당에서 예! 보통 너 말만 해도 이런 것이라고 그냥
아이고, 차라리요 그냥요 노래 부르기 전에 아예 싹 걷고 시작을 합시다. 밀어도 멘트도 까먹어 버렸는데 고마워요. 예, 바람피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시죠. 예. 그리고 저 아, 예. 아예 걷고 시작을 하신다고요? 세상에. 오, 진짜 받아도 돼요? 진짜요? 하, 감사합니다. 세상. 제가 늘 저기 축제장에 가면은요, 이렇게 양복 입고, 막 중정복 쓰고, 막 삐딱빠딱하게 입은 사람을 맨날 개털이라거든요? 우리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아니, 그리고요, 가운데 앉아 계시는 면요, 가랭이 좀 오므라 주셨으면 고맙습니다. 시집도 안 간 처녀 앞에서 가랭이 쫙 벌리고 있으면 시선이 골로밖에 안 가네. 그리고 제가 아침마당에서 나왔는데요. 혹시 제 고향이 어디다고 들으신 분 계세요? 완도. 완도. 그렇죠. 저 끄트머리에서 이 머나먼 서울까지 상경을 했습니다. 예. 저 완도다 보니까 전라도의 노래, 영산강 처녀 노래 한 곡을 더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? 저희 또 우리 대선배님들 계시지만은 저희가 또 나이가 어립니다. 저 또한 나이가 올해 23살. 23살. 또 뒤에 나올 또 우리 보라의 분반은 27살.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입니다. 여러분들이요, 저희를 도와주실 게 뭐 엿 사주고 물건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, 예, 여러분들이 저희 품바님들, 예, 그리고 우리 우리 마지막 광대들을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또 이 품바 문화가 오래오래 끝까지 100년, 1000만년 끝까지 간다는 거 여러분들, 예, 많이, 저희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이런 공연장도 많이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? 그래요, 안 그래요?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잖아요. 네. 맨 저기 콜라티 갖고 춤만 치지 말고 여기 갖고 웃음도 웃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렇지요? 그리고 또 여기서 춤추고 싶으면 추셔도 돼요. 뭘 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. 네. 근데 좁아가지고 운동이 흔들 공간이라도 있을랑가 모르겠네. 자, 갑시다! 영상! 쳐야 쳐야! 아하! 나 우리 깡통 없어요? 깡통?
노래 두 곡밖에 안 불렀는데 야 분위기 진짜 좋다. 오늘은요 그리고요 앞에 순서 보여줄 거 다 보여드렸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순서가 저와 또 보라이 품밖에 없어요. 이제 끝날 때까지 우리만 예. 아이고 또 촌수도 받아주시고 또 이런 것도 주시고 어머나 어떻게 제가 보태줘야 될 것 같은데요. 괜찮아요 이런 거 주셔도 어휴 고맙습니다. 야 역시요 거지도요 보면은요 공연도 잘해야지만은요 얼굴 나빠떼기가 이뻐야 된다니까 확실히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뭘 잘해서 좋겠어요. 이제 갖고 노래 9곡밖에 안 했는데 이뻐서 준 거지요. 역시 어디 저 이화여 때 나오셨지요. 어디 저기 서울 법대 나오셨죠? 역시 배우신 분은 틀리다니까요. 혹시 또 보고 느끼신 분 안 계신가 모르겠네요. 예. 어머, 뭘 봉투까지 주시고 그러세요? 어머나, 예? 아이고, 도대체 얼만데요? 예? 그냥 뭐 위조수표 막 이런 거 아니죠? 그런 거면 내가 끄적지근 해갖고 못 봤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. 이런 것도 보태주시고. 야, 본, 진짜 이런 공연장은요? 저희만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놀아야 됩니다. 예, 노래만 저희만 부른다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같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갑시다. 그래도 되죠?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지요? 그래요. 그러면은 제가 무슨 노래를 하느냐? 그 유진아 씨의 쓰리랑이라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. 예, 저는요 이게 트로트 노래도 좋아하지만 이런 민요풍의 트로트도 엄청 좋아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에 선창으로 아리아리 아리랑 합니다. 그러면 뒤에 우리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아리 아리 아리라 따라만 불러주시면 돼요. 알겠지요? 네. 알겠지요? 네. 진짜 여기서 너는 해라 나는 불른다 하시는 분 없지요? 네. 내가 저기 축제장 가면은요 맨날 뒤에서 이렇게 너는 해라 나는 불른다 이렇게 팔짝 딱 끼고 눈만 마저 뜨고 있는 사람이 계세요. 내가 진짜 쓸질나면 눈을 갖다 팍 찔러버릴 수도 있어요. 내가 그 정도로 꼬라지가 엄청 더러워요. 예. 꼬라지가 더러워지려고 이렇게 더러워진 게 아니라요. 예. 다니다 보니까 꼬라지가 더러워지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리랑 한 번 더 올라가 보고 분위기가 더 괜찮으면 바로 예. 우리 여러분들 오신 분들 여기 올해 한 해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잘 되시라고 제가 신나게 구단판 해드릴게요. 알겠지요? 분위기가 좋으면 안 좋으면 마이크 땡겨놓고 도로 들어갈라요. 그리고 또 노래 자 같이 불러주 시간 Sí.
괜찮으세요? 세상에 그분이 괜찮으세요? 세상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바보 귀신이 들어왔는가? 고모신을 던졌는데 세상에 대급하게 빠져버리네. 야, 이런 게 참 묘미입니다. 저희 각설이 마당에. 또 한 번 더 올려봐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앵콜이 안 나와가지고 돈을 부족해야 되겠어요. 한 번 더 가는데 저는요 늘 그러지만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뜻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. 제가 어떤 노래를 할게 오요 고맙습니다. 왜 이런 걸 또 주시고 그러세요? 지금 안 그래도 물이 그리웠는데 어떻게 눈치가 좀 빠르시네. 이어야 되나 아셨죠? 아르마고 먹지 마라. 네? 비아그라 타서. 아 비아그라 타서 여기다가? 여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이상. 네, 먹어도 되죠. 이제 보이차라는 거죠. 늘 이렇게 저희 이제 목 상할까봐 이렇게 또 보이차를 직접 이렇게 딱 끓여가지고 오시는데 늘 고맙습니다. 또 이렇게 멀리서 또 저희 공연 보시려고 오신 분들,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,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 또 도와주셔야 될 게 저희가 공연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. 다른 무대도 열심히 하는데 재밌으면 재밌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어때요? 보니까 재밌어요? 재미없어요? 재밌지요. 이렇게 어느 펀버가 이렇게 열심히 잘 되시라고 대박 나시라고 이렇게 구슬해드립니까? 저는요 한번 예 어머 그렇게 영상 찍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하, 세상에 진작에 나올 걸 아 그걸 또 해달라고요? 그러면은 제가 좀 시간을 좀 보고요. 예. 지금 나도 지금 내 공연을 보여주려면요 한 2시간 반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촉박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따가 공연 끝나고 한번 해드릴게요. 끝나. 네, 아무튼가 예, 여유라는 노래 한번 할 건데 그 뜻이 참 좋습니다. 여유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세요? 여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모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배워가시면 됩니다. 예, 여유란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 속에다가 꼭 담아주시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 하고 넘기시라는 뜻입니다. 예, 이게요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으면요 속병밖에 안 돼요. 저도 늘 소심하다 보니까 담아두는 게 버릇이 있다 보니까 진짜 위계약, 위염,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를 달고 살았습니다. 작년까지는. 근데 여여 하는 버릇 그냥 그러려니 하는 버릇을 가졌더니 약도 안 먹고 진짜 성성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여유하시는 마음으로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지요? 네. 좋은 날이 새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 던져버려.
저한테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면 또 기분도 좋지만 은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자꾸 뭐 힘봉투가 자꾸 오나. 예 알겠어요 해드릴게요. 그냥 이런 거 받고 안 해주면 은 안 되겠어요. 또 멀리서 또 오셨는데 이제는 굿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장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런 거 미안해요. 괜히 또 이거 괜히 내가 받은 거 같아갖고 그냥 전요 열심히 합니다. 이런 것도 보태주셔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아까 또 이렇게 받았는데 안 해주면 또 안 가실 거잖아요. 그러지요? 그러면은 기왕에 노는 거 신나게 분위기를 바꿔서 예, 예, 우후, 고맙습니다. 야, 오늘따라 뭔 침사인단 갯날이라냐, 뭐 이러고 많이 나온다. 개 탔다, 개 탔다. 개 탄 거 맞지요? 응. 개 탄 것이 아니라, 아마 해도 오늘 내 생일날 같으네. 아마 해도. 야, 봐봐요. 이 여자 몸뚱어리로 이 많은 이 거지, 떼거지들을 제가 다 먹여 살리네. 야, 웃음 이렇게 많이 나오지, 오늘따라? 저는 진짜, 그래도, 제가 여기 공연을 해도요 늘 죽을 자리는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요? 저는 이 직업을요 너무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어렸을 때 또 가수라는 꿈이 있었지만은 가수만 했다면은 이 매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. 진짜 가수분들은 노래만 부르지만은 이 품바라는 직업은 노래도 부르고 예? 또 춤도 추죠, 장구도 추죠, 북도 추죠. 그리고 또 여러분들 웃겨드리죠. 진짜 저희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.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실 분들은 우리 진짜 우리 품바님들 이 많은 우리 품바님들 많이 사랑해주셔야 돼요. 점점 우리가 이 공연을 하다 보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지금 저도 이렇게 위 동네가 아파트다 보니까 불안불안하긴 하지만은 아직 민원이 발생 안 한 것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겠지만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근데 그렇게 민원을 넣다 보면은 저희가 설 곳이 더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원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그 마음속에 안 좋은 한들 저희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많이 웃고 많이 젊어지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그만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. 저한테는 그래서 이 품바 직업을 참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. 이거 이 각서를 하려면요 진짜 보통 머리로는 안 돼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대학은 나와야 돼요. 대학 증서를 갖고 와야 돼요. 그렇죠. 저 많이 쫓아다니신 분들 알아요. 어디 대학교 나왔다? 이화여대. 무슨 과 나왔다? 성악과. 이따 뒤에 나오죠. 우리 보라의 품바는 또 더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. 서울대학교 컴퓨터 프로그램 학과. 진짜 이거 하려면 머리 보통 머리 가지고 안 돼요.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주저리주저리 되느냐. 이거 계속 두들기고 패고 하다 보면 숨이 엄청 찹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숨 쉬려고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된다는 점 이해하시죠? 네. 두구장창 때를 피우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지만은 사람인지라 힘드니까 주저리주저리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사랑하네 사랑가요? 아직도 그 노래 안 까먹고 계셨네요. 맨날 저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대 사랑을 늘 노래 부르시던 분이 오늘 또 오셨네요. 우리 카페 회원 예시지만은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. 그렇죠. 그 마음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저희 분마님들 많이 사랑해 주신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양옆에 사이드로 왼쪽으로 쭉 서 있죠. 카메라가 몇 대예요. 하나 둘 셋 넷. 이분들이 저희들 편하게 보시라고 여기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.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를 왜 갖고 왔느냐. 여러분들 핸드폰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갖고 계시죠. 거기서 유튜브라는데 거기다가 올려주시는 분들이에요. 편하게 보시라고 진짜 이런 분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셔야 돼요. 고맙습니다. 이쁘게 찍어주시고 또 저희들 이런 유튜브 때문에 또 저희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자 사랑하네 사랑아. 죽을 똥 살 똥 치겠습니다. 이 노래 엄청나게 빠릅니다. 잘 안 하는 노래지만 신청곡 해주셨으니까 오랜만에 해주셨으니까 꼭 해드리겠습니다. 사랑아 내 사랑아 씹어먹을래 사랑아 갑시다 켜.
4년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있어야 또 여러분들께 웃을 수 있는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고,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또 저희가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실 거지요? 많이 홍보 많이 해주실 거지요? 네, 혼자 막 홀라당 부고 가지 말고 재밌으면 옆집 영순이 엄마를 데리고 오고, 옆집 저 누구 아버지도 데리고 오고, 막 다 데리고 와서 네, 재미나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천년지기 노래 한 곡 더 하고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으면 예, 예 가요. 고맙습니다. 제가요 거짓말 안 하고요, 눈 시력이요 마이너스예요, 마이너스. 근데 희한하게 이거는 겁나 잘 보이네. 희한하게. 내가 뭐 말하다가 까먹었지? 네. 아, 천년지기 한다 그랬죠? 네. 요 봐봐요, 계속 주니까 버릇 나빠져 하고 멘트도 다 까먹잖아. 자, 천년지기 한번 더 갑시다. 거기서 또 괜찮으면은 제가 진짜 잘한다고,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네, 쌍장구 하나만 놓고 치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두 개를 놓고 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쌍장구를 끊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또 보고 즐거우시라고 예, 끊었던 쌍장구를 다시 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쌍장구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진짜 혹 빠질지도 몰라요. 이것도 이거 쌍장구 원래는 저 품바님 중에 찌질이 품바님이라고 있었어요. 원래 원조가 그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전수를 해주신 쌍장군데 여성 최초였어요. 여성 품바 최초였는데 근데 여기저기서 막 치더라고요. 확실히 좋으니까 멋있으니까 이렇게 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다 보시고, 우리 또 뒤에 우리 보라의 품바도 계시고 또 그 뒤에 진짜 재밌는 코미디언 분들 오셨어요. 진짜 멋있는 원맨쇼도 다 해주시니까 끝까지 다 보고 하셔야 돼요. 알겠지요? 화장실도 가지 말고요. 화장실 가고 싶으면요, 그 접어지는 의자 딱 무릎 딱 세우잖아요. 똥꼬가 쏙 들어가거든요. 거기다 싸면 돼요. 그냥 뒤처리면 내가 안 쓸게요. 자, 갑시다. 천년지기 큐.
물어봤더니 애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사랑하면 애기가 생기긴 하겠죠. 사랑의 결실이 애기니까요. 저도 이제 조만간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? 이거는 편집해주세요. 2월 24일에 진짜 결혼을 합니다. 보람풍발하게요. 박수를 쳐주시니까 고맙습니다. 오늘 하도 축하한 말을 많이 들어왔고 진짜 많이 축복 갖고 가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저희가 많은 웃음 주고 그럴 테니까 웃음 많이 받아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그럼 사랑하면 뭘 하나요? 제 노래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갑시다. 마지막 공연 쌍쌍구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을 하며 내 창가에 슬픔만
춤을 추면